블란치 이제 3선 위치에서의 이제 상황을 어떻게 또 지켜낼지에 대한 부분도 경주에게는 남은 시간 숙제로 남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중앙에서 여민지 왼쪽으로 연결. 나희 박사쪽 나희의 슈팅! 슛골! 하지만 오프사이드. 네, 여민지 선수가 나희 선수에게 패스가 나가는 순간 나희 선수가 조금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경주 한 차례 인천의 골문을 흔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지금 약간 앞서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신보미 선수의 위치가 이제 나희 선수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부심은 오프사이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입장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그렇죠.